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KBS 해외동포상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동포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해외 동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타국 땅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인 얼굴들 만나보시죠. 남승우 기자입니다. 이번 KBS 해외동포상의 인문사회 부문은 모스크바 한민족학교를 최고 수준의 명문으로 키워낸 엄넬리 교장이 수상했습니다. 애국심하고 혼을 가지고 이때까지 일어나왔습니다.